자, 두 집합이 있어요. 하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 있고, 집합 A는 원유의 점이에요. 집합 A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식으로 주어져 있대. 그런데 두 개의 교집합이 2다. 개수가 2다. 이 말은 뭐야? 둘이가 만나는 점이 딱두 점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정하래. 또 A가 양수래요. 고맙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는 쉽게 되는데 위에 게 문제잖아. 그러면 이건 자취방정식 문제네. X좌표는 X로, Y좌표는 Y로 두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없애? 코사인과 사인을 없애자고. 코사인과 사인은 제곱의 합은 1이잖아. 반지름이 2인 1에서 정의된 함수가 삼각함수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X 빼기 2분의 루트 3a이고,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y네요.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a야. 따라서 뭐 x 빼기 2분의 루트 3a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이 1이니까. 자, 다시 오늘 다시 적으면 x 빼기 2분의 루트 3a 제곱. y 빼기 2분의 a의 제곱 해도 되잖아요. 이거 바꾸니까요. 따라서 얘는 뭐야? 중심이 어디야? 얘 집합 A는 중심이 2분의 루트 3a, 2분의 a야. 반지름이 얼마? 1인 1이라고. 그러면 자, 우리가 할 일은 자, 두 개의 교집합이 개수가 몇 개? 두 개라니까 원 둘이 만나는 게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얘는 집합 B는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 있고요. 이 위에 있는 게 집합 B의 원소야. 그다음 집합 A는 뭐야? 반지름이 1인데 얘가 뭐죠? 중심이 잘 봐. 얘의 좌측이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지? 루트 3분이니까 기울기가 30도야. 여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30이고, 각이 30도인 원위에 뭐가 있어? 중심이 있으면서 반지름이 1인 1이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쪽에 있다. 여기가, 이 길이가 2예요. 여기에 있다고 치면 반지름이 1인 1이니까 이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들 둘이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고. 집합 A의 좌측은 뭐냐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반지름 1인 1이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좌측이야. 그런데 만나려면 만나는 게몇 개? 두 개가 되기 위한 양수 A의 범위를 정하라니까 최대한 갔을 때두개 되려면 여기에서 반지름 1인 게 접하는 무슨 접? 외접하거나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내접하거나 요거 사이에 있으면 되지. 감동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신기술을. 잠들지 모르겠다. 뭐야? 붙여. 얘를 갖고서 요렇게요. 여기 있을 때한점 만나다가 두점 만나다가 한점 만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잖아. 이럴 때 뭐에 y좌표가 2분의 1이잖아. 요 a의 범위를 정하라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간격 1 돼야 된다고. 잠깐. 여기 길이가 1 되는 지점이지. 여기도 1 되고요. 요 각이 30도야. 그러면 y좌표를 한번 할까? x y좌표를 하면 요렇게 되면 얘가 2인데 요게 1이니까 요게 1이에요. 그럼 요 y좌표는 얼마? 2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y좌표는 요게 1이고 여기서 3이잖아. 3이니까 요게 2분의 3. y좌표가 2분의 1일 때는 딱한점 만난다고. 2분의 1보다 좀 크면은 두점 만나겠지? 2분의 3일 때는 하나 만나니까 결국은 뭐야? y좌표는 2분의 a인데 얘가 뭐보다? 2분의 1보다는 크고 2분의 3보다가는 작아야지. 그럼 a는?
1에서 3, 4. 오케이. 됐나? 요게 중심이 2분의 루트 3a이고, 2분의 루트 3a, 2분의 a이고, 반지름 1인 원이다. 30도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뭐야, 루트 3분의 1, 30도가 되는 이런 원 위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럴 때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려는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래서 답이 1에서 A가, A가 1에서 3이 됩니다. 오케이. 자, 확인하자고.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정의된 함수가 원이구나. 그럼 이 앞에 있는 게 뭔데? 그만큼 같다는 거죠. 가서 거기에서 원, 즉 2분의 루트 3a, 2분의 a가 중심인 원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나오면 쉽게 됩니다.